이 법조계에서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신적폐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문재인, 이재명, 조국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2년 동안 그 수사를 거의 방해를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야 검찰총장까지 정인 채택. 이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 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검찰총장 정인 채택 이야기는 이슈 집중해보 시간에 제가 해드리고 우선 이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원석 법사위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 정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서 이제 됐습니다. 그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어제부터 계속 그 채택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조금 전에 채택을 했죠. 자 그래서 마구잡이식 정인 채택을 이어가서 대통령의 탄핵을 이수화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이재명 수사,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정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갖고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눕히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그 국민의힘 대응을 보면은 너무 나약하지 않는가. 지금 검찰총장 그리고 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뭐 탄핵 청문을 한다고 해서 정인으로 채택을 하고 하는데 기껏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그 집단 퇴장하고 의결을 하는데 집단 퇴장하고 아니면 이렇게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비판하고 자, 이 정도 수준에서 거쳐서는 이거 막아내지 못합니다. 좀 더 이제 투쟁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부터 또, 뭐, 항우여 비대위도 지금 경선관리, 전당대회 경선관리는 경선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항우여 비대위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좀 더, 그, 투사적인, 그런 활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게, 상당히 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금 최대 위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위기죠. 안으로는 전당대회 지금 거의 뭐 자해극을 넘어서 내전 상태로 들어가 있고 밖으로는 이재명이 본인의 이 구속 방탄을 위해서 구속을 막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탄핵 이 기류로 전국을 급속히 전환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이원석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또 저뿐이 아니고 이 법조계에서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원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신적폐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그러니까는 문재인, 이재명, 조국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2년 동안 그 수사를 거의 등한시 했죠. 등한시 했을 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방해를 했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수사 같은 경우는, 전주지검에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는 이창수 지검장이 상당히 이 수사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쭉 하지 않았던 건, 문재인의 이상직 이스타 항공 전 회장과의 커넥션이죠. 뭐, 2억 원 이상을 태국으로 이전한 문대에게 지원을 했다. 이런 의혹들.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걸 다, 청와대, 당시 관련자들, 또 관련 장관들, 이까지 전부 다 불러가지고 수사를 다 마무리하고,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막았다. 이원석이 막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영장 청구, 유창훈 영장판사가 기각을 했는데 다시 수사를 보강해서 재청구해야 된다는 수사검사들의 의견을 묵살을 했다. 그리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시를 했다. 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거기에 이 김건희 여사 거에 하나가 있고 디올 파우치 그 고소고발된 게
김종숙 관련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종숙 관련은 뭐 특활비 감봉권 무슨 뭐 또 그 타지마할 또 샤넬 의상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김건희 여사 것만 딱 꺼내가지고 이거 수사하라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를 했죠. 전담반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무슨 뭐 그렇게 해놓은 해서 수사를 하는데도 민주당이 왜 김건희는 압수수색 안 하니 막 이렇게 또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이원석 검찰총장인데 그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중에 이 민주당 공천받아서 정치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까지 들었죠. 자,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민주당에서 검사 3명을 탄핵 발의를 하니까는 그때는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본인이. 검찰 조직이 지금 다 무너지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청 해체한다고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특검하겠다. 특별검사를 자파 민변 출신 자파 변호사를 임명을 해서 검찰청 검사들을 수사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쩔 수 없이 입장을 한 세 번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재명 1인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 탄핵하는 것 아닌가 검사들을. 자,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 이재명의 스피커들 지금 박찬대를 비롯해서 이 뭐라고 그 조롱을 했냐면은 이원석에게 이원석은 식물총장인데 뭘 지금 그런 입장을 말을 하느냐. 그리고 김건희의 애완견 이렇게까지 조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제가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한번 썼습니다. 아니 이원석은 이재명 봐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입장문 발표했다고 이 검사 탄핵을 하니까는 검찰총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일선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어서 막 폭발을 막 하고 있는데 검찰 그 내부 통신망 이프로서에도 막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이 입장문 발표를 했다고 막 애완견 김건희 애완견 이렇게 막 조롱을 하고 야유를 해서 그때 이미 토사구팽이 됐죠. 자, 그런데 오늘 다시 청문회에 정인으로 민주당이 채택을 했습니다. 정인으로 나오라고 한 이유가 김건희 여사 수사 제대로 안 한다고. 본인은 그 개변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것만 꺼내가지고 수사 지시를 했는데 그게 편파적인데 왜 그 다음에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막 하지 않냐고. 김건희 여사를 청문회 정인으로 부른 다음 금요일에 같이 나오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건 다 놔두고 검찰총장은 검찰에서 수사를 이제 하고 있는 김건희 어떻게 보면 뭐 수사 대상이죠. 그런데 검찰총장은 수사 대상을 국회에다가 불러놓고 왜 수사 제대로 안 하는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본인들도 그런 그림이 안 그려질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출석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거 헌법하고 법률을 그 무시한 거니까는 응하질 않죠. 그러면 이제 안 열릴 걸 알지만은 이렇게 여론전을 하는 거죠. 여론전을 해서 개딸들에게 뭉쳐라, 모여라. 자, 검찰총장까지 불렀는데 안 나온다. 그럼 이원식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이 어떻게든 이게 봐주려고 했던 그 이재명에게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그런 지금 기분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가령 이 박찬대도 오늘 막 그 이원석 검찰처럼 그 검찰총장을 막 야유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숱하게 조사해놓고 권력 앞에서는 알아서 기는 거나 기고 있나 알아서 기고 있나 권력 앞에서 국회의원들 아니 돈봉투 받은 사람들 그 수사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검찰이 이 모양 있고려니 우리가 검사들을 특검을 하는 것이다. 사건이나 조작하고 막 이런 식의
자, 그래서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듣는 유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퇴임이 9월 15일입니다. 이미 후임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발족이 됐죠.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으로 물색을 하고 추천을 받고 있는데 9월에 이제 물러날 유원석 검찰총장이 이 막바지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 의해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에 의해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쓰는 말이 토사구팽이죠. 이 사냥할 때 잘 써먹었던 사냥개를 사냥이 끝나고 나서 토끼를 잡고 나서 쌀만 먹는다. 그 토사구팽. 또 이 상황에서 지금 검찰청을 해산하겠다는, 해체를 해버리겠다는 그 법안까지 지금 발의를 했죠. 민주당이. 실제로 검찰청이 없애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검찰청을 없앤다 없앤다 하니까 지금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은 아예 검찰을 거의 뭐 유령 취급합니다. 검찰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도 안 느끼고 곧 없어질 검찰인데 이런 그 생각이 민주당 안에 팽배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안에 범법자들. 최근에 그게 논란이 됐죠. 그 돈봉투 받은 사람들 중에서 뭐 그때 미리 이제 기소한 사람도 있고 또 순차적으로 부르는데 7명의 그 돈봉투 의원, 민주당 송영길 전당대회 때 돈봉투 받은 의원을 계속 소환을 그 통보를 하는데 안 온다는 거죠. 안 오고 이제 7명 중에서 한 명은 이번에 국회에서 떨어졌고 6명이 다섯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도 불응한다. 불응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검찰청 곧 없어질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민주당 안에서. 그리고 이재명과 김혜경에게 그때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때문에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쌍으로 했죠. 이 날짜를 여덟 개씩 다 줬다고 합니다. 줘서 여기서 골라서 검찰에 들어오세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거 조사를 하려고 그리고 기소를 하려고 그 부부를 쌍으로 기소를 하려고 그런데 아예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죠. 이재명 김혜경이 그 날짜 이 중에서 몇 개, 이 중에 네 개를 줄 테니까 이 중에서 우리 검찰에 올 수 있는 날을 간택해 주세요. 근데 콧방귀도 안 낀다는 겁니다. 왜? 곧 없애줄 검찰청. 뭐 검찰에서 날 불러. 우리를 불러.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조치를 해야죠. 강제 구인을 하든지. 돈봉투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 정치 야당 권력, 그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재명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야유를 받는 그리고 이 탄핵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그 상황이죠. 이렇게 만든 책임이 유원석 검찰총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원석 검찰총장은 이 상황에서도 지금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내일 좀 입장문이 나올지 아니면 이제 오늘 또 퇴근길에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